안녕, 난 엉엥엉엥 띠농엥 씻고 올게요. 씻고 왔고요. 선크림으로 확 끝내버리는 그런 파데프리 메이크업 준비했고요. Get ready with me 같이 준비할 건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스킨케어부터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이런 지랄 머리로 시작할 거고요. 카메라 조금 당겨가지고 시작할게요. 요즘에 제가 트러블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흉터는 조금 많거든요? 근데 어디 올록볼록 튀어나온다거나 화농성 여드름이 있다거나 하는 거 없이 지금 피부 결은 굉장히 매끈하고 트러블이 막 나진 않았거든요. 진진님, 마켓에서 구매한 닥터메디오 시카스킨 리페어 하이브리드 에센토너 이거 진짜 지금 이만큼 남았거든요? 이것도 다 쓰면 재구매할 거예요. 트러블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민감한 피부다 보니까 요즘에 닥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번 올영 세일 때 화장솜은 듬뿍 사놓고 안 쓰고 있는. 다음은 요즘에 또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앰플이 있어요. 이렇게 한 병을 비우고 지금 한 병 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라노아 파워풀 리포밍 앰플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용량 30ml고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앰플인데 우리 유튜버 채우형이 비누를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비누도 굉장히 잘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앰플도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시켜드릴게요. 얼굴에 발라보시면 이렇게 약간 주르륵 흐르는 제형은 아니고요. 살짝 겔 타입의 느낌의 앰플이에요. 얼굴이 조금 커가지고 이게 스포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펌프 반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바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점점 얘가 흡수가 되면서 쫀쫀해지는 제형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흡수가 되면 이렇게 살짝 쫀득하게 지금 이렇게 달라붙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쫀쫀하게 변해요. 앰플 바르고 다음에 바르는 제품이 조금 더 피부에 촥 붙어가지고 보습감이 조금 더 업이 되고 이 제품 자체가 진정에 굉장히 좋은 앰플인데 미백 주름 기능성도 있어서 진정시켜주면서 주름과 피부 잡티들을 또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1석2조가 아니라 1석3조인 앰플이고요. 이렇게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속에는 수분이 꽉 머금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얘 쓰면서 피부가 막 따갑다거나 얘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건 못 받았고요. 라노아 파워풀 리포밍 앰플이 조금 더 좋았던 게 저는 스킨케어 바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다른 분들의 가격? 성분, 제형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향이 진짜 민감한 사람이라서 스킨케어는 아침, 저녁 두 번씩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가 향이 조금 진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향이면 저는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장미향 바디워시로 샤워하고 이렇게 코끝이 바디에 싹 지나가면은 은은하게 올라오는 장미향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향이 나요. 밤에 이렇게 쫙쫙쫙 앰플 발라주잖아요? 그럼 약간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약간 좀 릴렉싱 시켜주는 그런 기분 좋은 무드 있는 장미향이라서 스킨케어 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는 그런 앰플이었어요. 이 앰플이 1일부터 15일까지 1+1이 된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주변 지인에게 선물한다거나 내가 두통 다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크림. 요거는 마레모의 템이죠. 지금 다 비웠어요. 그래서 요거 촬영하고 오늘이나 내일 올리브영 가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바닥까지 지금 싹싹싹싹 긁어서 쓰고 있는 크림이라서. 홀리님 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요즘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요것만 써요.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커버 앤 핏선 SPF 50 플러스 PA 뿌뿌뿌뿌 주름 미백 자외선 차단 다 되는 제품인데 이거 아이가 너무 영특한 게 선크림인데 파데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아이라서 반반 발라보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런 제형 손으로 이렇게 찍어 발라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하얘지면서 커버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 제 피부톤보다는 조금 밝아지긴 하는데 파데처럼 커버력이 미친 듯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부톤을 보정해주는 선크림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 터프 필요 없이
손으로 두드려 발라도 굉장히 잘 먹어. 웬만한 붉은기 커버랑 짜잘짜잘한 잡티들은 잘 가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커버를 해줬지만 제 피부는 조금 더럽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줄게요. 매끈하게 올라가는데 세미매트하게 싹 바뀌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것도 마스크에 조금 묻으니까 파우더 처리할게요. 목에도 조금 발라줄까요? 가지에도 조금 발라줄게요.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파우더예요. 이글립스 에어핏 블러 파우더 팩트.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쉐딩 들어갈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뽀송하게 피부에 유분이 보이지 않게 요 정도로만 해줄게요. 또 요즘에 쿨톤 쉐딩이 빠져가지고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03 헤이즐 그레이 이걸로 해줄게요. 왕따시마나 브러쉬로다가 3개 다 섞어가지고. 근데 진짜 평소에 파데만 바르고 쿠션만 바르다가 요거 선크림으로만 이렇게 메이크업 하니까 피부 자체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쓸지 않고 이렇게 톡톡톡톡 쳐줍니다. 얼굴 안까지 너무 들어오지 않게 외곽 라인만 이렇게 모가지 컬러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쪽은 지금 쉐딩은 한쪽이고요. 이쪽은 쌩얼이에요. 확실히 뭔가 넙대대하고 조금 라인이 조금 빠졌고 살 좀 빠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조금 상태가 말이 아니다. 저는 쉐딩을 항상 이렇게 톡톡톡 쳐줘요. 아무리 파우더를 했어도 앞서 바른 뭐 파운데이션, 컨실러, 쿠션이 밀릴 것 같고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쉐딩은 이렇게 톡톡톡 쳐줍니다. 서라 빠져라. 몇 킬로 감량하실 건가요? 3킬로요. 광대에 또 쉐딩을 해주냐 안 해주냐도 아주 다르거든요. 때문에 여기도 톡톡톡 쳐주고 반대쪽도 광대 쳐줍니다. 약간 조금 슬림해 보이지 않아요? 나의 착각이야? 코쉐딩은 똑같이 헤이즐 그레이 컬러 쓸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만 섞어서 요렇게 스무스하게 따라와야지 콧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도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코 밑에 여기 콧볼 남은 양으로 저는 여기 코 벽도 조금씩 이렇게 쳐줘요. 이쪽에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는 쉐딩이 너무 진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어두운 컬러로 주둥이 밑에 여기 입 밑에 이놈을 발랐어야 됐는데 라네즈 립 마스크. 요거는 저번 겟레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좋은 느낌을 못 받았어요. 좋은 느낌 샀으니까 쓰고 있다 그 정도. 드디어 제가 보타닉 무브를 탈퇴는 아니고 살짝 활동을 접고 요 롬앤으로 구매해봤습니다. 롬앤 베러덴 팔레트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타닉 가든도 무펄 섀도우였는데 얘도 이렇게 19 팔레트인데 무펄이거든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이번 올영 세일 때 구매해왔어요. 두 번째 컬러로 베이스 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시고요. 이 컬러 살짝 장미? 살짝 말린 장미 이 컬러로 이 정도로만 아예 메이크업을 끝내줄 거예요. 진짜 제가 평소에 이렇게만 바르고 다니기 때문에 진짜 기본 음영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이 진하게 들어가면 안 어울린다는 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음 눈썹! 눈썹은 문신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그려주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 비레디 사용할 거고요. 요놈의 비레디 아이브로우는 언제 다 쓰는지. 끝에만 조금 빼주고 있어요. 여기 똑같이 끝에만 이 정도로 눈썹은 자연스럽게 끝. 아니 눈썹 그리면 뭐냐, 이렇게 아무래도 내릴 건데. 또 오늘은 쿠션을 안 발랐으니까 선크림을 발랐으니까 선크림으로 입 부분만 조금 이렇게 커버해줄게요. 주둥이 커버해줬고요. 오늘도 완전히 립 꿀조합이 있거든요.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웨이백 컬러랑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아몬드 로즈. 요거 두 개가 존나 예쁘더라고요. 요거 두 개가 존예탱이더라고요. 손등에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이렇게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죠? 요걸로 베이스를 깔고 포인트로 요 촉촉이 틴트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요런 느낌. 참 좋은 느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발라줄게요. 요 웨이백 컬러가 쿨톤 베이스 립으로 나온 컬러인데 이게 아주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얘로 톡톡톡톡 쳐줄게요. 솔직히 요거 웨이백 컬러만 발라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 안에 아몬드 로즈로 말 다 했다. 진짜 미쳤다. 이런 느낌으로 원하는 컬러가 올라올 때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이 조합 꼭 발라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립까지 발라줬고요. 진짜 요즘 이거 제가 촬영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면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건 좀 오바가 한 15분? 진짜 퀵으로 준비할 수 있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이었고요. 매력 넘치는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파데프리 메이크업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메이크업도 예쁘시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